이문이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. 놈들의 태강로는 올라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세 갈래로 내려오고 있어. 목고동 소리를 신호로 일제히 한꺼번에 공격해야 한다. 그래야 놈들을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섬멸을 할 수가 있어. 알겠어, 형님. 가자! 예. 이게 무슨 소리냐? 함정이라니, 휘부산 전체가 앞세웠던 군사들을 모두 다 잃었사옵니다. 장군! 장군! 무사셨사옵니까, 장군? 군사들은 다 어찌되었느냐? 다
다 죽었사옵니다. 저희만 살아서 돌아왔사옵니다. 뭐라? 군사들을 다 잃었단 말이더냐? 장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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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통 다 암전됩니다! 니놈도 혼자서 살아남았단 말이냐? 장군! 더 이상 지체하실 시간이 없사옵니다.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셔야 하옵니다! 대조영! 대조영 내 이놈을! 내 저지른 일이냐? 산속에서 들리는 비명소리가 뭐란 말이야? 내려! 설정국께서 여기 놓인 일이시오. 은! 내가 묻고 싶은 말이오. 책상물림께서 이 전장에 놓인 일이시오. 저 비명소리는 뭐고? 대체 귀부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야? 설마 대조용이 살아있는 것이더냐? 어서 말을 해봐! 대조용이 살아있느냔 말이야! 이런! 장군! 한치 오차도 없이 답해야 할 것이니라! 대조용은 살아있소이다! 저 귀부산에서 산기신이 돼서 우리 당나라 군사들 모두 잡아먹고 있소이다. 뭐라? 선장군께서 우리 당나라의 대장군이라면 지금 내게 겨눈 이 칼을 들고 저 귀부산으로 가서 내 나라 병사들을 구하셔야 하오. 조금만 더 가시면 이제 곧 우리 진영이 옵니다.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옵소서, 장군. 걸음을 멈춰라!